그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 가운데서는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이제 실기 특기형 이렇게 네 가지로 단순화해가지고 뽑았던 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의 정부에서의 학생들 평가 방법이었는데 뭐 최근에 뭐 8월 30일에 발표 공문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논술 폐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문의 내용을 아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더니 폐지라는 말을 축소라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러면 대학에게 뭐 자율권을 주고 너희들이 축소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논술 전형의 핵심은 그게 사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전형료 장사를 제대로 한다.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100대1이 왔다 갔다 그러죠. 수십 대 1에서.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많으면 한 10대 1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한 2, 3대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학교 내신의 극상인 학생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 학교 내신 성적이 극상적인 아닌 그런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그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논술 전형이 수십 대 1로 가는 이유는 학교 내신 성적을 2등급을 벗어난 학생들. 맞아요. 3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들, 4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들인데 3등급이라고 하면은 11%까지가 2등급이죠. 그다음에 23%까지가 3등급이죠. 100명 중에서 12등을 하면 3이라는 숫자가 찍혀 나옵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결론값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교과형일 때는 그렇죠. 거기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논술 전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경쟁률도 수십 대 1에 달하고 있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전형의 원서를 내고 합격하는 횟수도 여러 군데로 붙습니다. 한 학생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처음에 뽑기로 했는데 추가 합격, 추가 합격. 다른 대학에 복수 합격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등에서 끊긴 게 나중에는 400등, 500등에서 끊기는 추가 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논술전형은 추가 합격에서 예비본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합격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문호란 얘기고 왜 여기 이렇게까지 몰려 있느냐.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대책이 논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쁘다. 네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논술 전형밖에 없다. 왜? 논술은 그나마 그 시험을 잘 보면은 극복이라도 가능한 문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논술 전형을 없앤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 나쁜 학생들은 그렇다면 어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를 해줘야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이 없죠. 되는 거죠. 네, 대안이 없어요. 뭐, 우리 윤 선생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도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축소라는 말을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폐지에서 축소로 말이 바뀐 거. 어떻게? 사실 저는 그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대입 전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 시대착오적이지 않죠. 시대착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명분은 대입 전형을 간소화함으로써 학생,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학 교육을 이걸 통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도 해봐야 되냐면 현재 대학이 대학 교육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갖지 못했다면 저는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대학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낮은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지금 현재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논술 전형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학들이 자기네가 잘 키울 수 있는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게 저는 사실 궁극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전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줄이면 폐지에서 축소로 바뀐 것은 대학의 자유권을, 자유권을 보장한다. 그렇죠.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도 논술을 폐지했지만 사실 서울대가 제일 먼저 논술을 폐지했잖아요. 사실 앞장서서 끌어오다가. 근데 폐지했지만 논술 전용 요소에서 가지고 있던 평가 요소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면접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폐지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이 좀 대학의 레벨이라면 레벨이고 대학의 교육 목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학문 탐구가 목적인 대학들은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과 그런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거고요. 사고력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직업 교육이 어떤 대학 교육의 목표인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습득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거나 적성이 있거나 이런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학문 탐구를 목적으로 한 대학에 맞는 입시 전형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 교육 관점에서 해야 되는 대학 교육에 맞는 입시 전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폐지해라 마라 뭘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안을 마련하는 정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